네, 안녕하십니까.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민사특별법은 강의 노트 가지고 하겠다고 했죠. 190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민사특별법은요, 그법 명칭에서 그 법률의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데, 등이 붙었던 얘기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인데, 여기서 이제 가등기 목적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담보 목적에 가등기한 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이전해주겠다. 지역권을 설정해주겠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한데, 다만 불가능한 게 있죠.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담보 목적으로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당권 목적 또는 질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이나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담보 목적으로 질권 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데, 담보 목적에 가등기를 해주면서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주겠다. 그럼 담보권 설정하면서 아예 담보권 설정에 가등기하는 건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질권 취득을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는 할수 없다. 이것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전부 저질이면 가등기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정도고요.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가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한 2억 원 정도를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장 좋은 게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인데 동산도 등기 등록이 가능하면 동산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주면 가장 좋겠죠. 저당권 설정해서 담보 목적으로 그냥 저당권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서 채권자가 받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담보권 실행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하기로 한날 혹시 내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너한테 소유권을 줘버리겠다, 소유권을 너에게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겠다 있도록 해주겠다,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미리 이러한 권리들을 미리 이 담보 저 소비대차계약 체결하면서 이러한 권리들을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오늘 빌리는 거죠. 오늘 빌리고 변제하기라는 날은 한 3년 정도 후로 변제하기라는 날을 정해놓고,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너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해주겠다,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해놓고 예약상의 권리는 뭐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예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든지 지상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줄까 봐이 예약의 내용을 미리 가등기 해두는 거예요. 가등기 해뒀다가 변제하기로 한날 진짜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 담보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인데 말이죠. 부동산이나 동산, 등기 등록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담보로 맡기면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한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지상권 설정 등기나 처음부터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담보 목적이래. 가장 일반적인 게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금 해 줘요. 지금 해 줬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의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죠? 담보권을 취득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날은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설정했을 때는 이 사람은 담보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제하기로 한 날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여기 정해진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지상권, 지역권 등을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동산의 양도담보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동산의 유동집합물이죠. 유동집합물, 동산으로서 유동집합물이 있는데 그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에도 요거를 적용하겠다,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예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 190페이지 강의 노트에 보시면 먼저 소비대차 계약상의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이 말 속에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린 돈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비책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차주가 빌린 사람이 여기서 갑입니다.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을 예약할 때 그 말 속에는 굉장히 함축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2억 원을 빌리고 내가 2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혹시 2억 원을 못 갚을 때는 다른 물건으로 주겠다라고 예약을 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어떻게 한 거죠? 배운 대로. 자, 2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제공하고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네가 매각 절차를 거쳐서 경매를 거쳐서 돈 받아가라 이거고, 여기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했는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너한테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권리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약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재산권 이전하는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그러니까 예약 당시 재산의 가액이 이래야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주어수로가 바뀌었죠.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에 이자를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지워놓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려줬습니다. 2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변제하기로 한 날을 이날로 변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정했으면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한 날은 이날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자 상당액이 나오겠죠. 그 이자 상당액이 알파라고 한다면 이날 가서 빌린 갑이 을에게 갚아야 될 돈은 2억 원에 그 다음에 일부 이자겠죠. 이게 이제 변제액인 거죠. 변제액이고 최초에 빌린 돈은 2억 원인가요?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해 주지 않고 자기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맡겨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 등기를 해주는데 해줄 때 목적물의 가액하고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 목적물의 가액과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이게 크대요. 반대로 이게 크다라고 하면 굳이 그냥 변제기일에 변제해라, 뭐 변제할 필요 없죠, 이걸로 가져가라,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잘 보시면요,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건 옛날에도 있었어요. 변칙 담보로서 우리 민간에서 행해지던 변칙 담보를 이렇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뭐 채무자,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 2억 원 정도 빌려주고 목적물은 한 10억짜리 담보로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하러 가도 채권자가 변제 안 받아요. 문 잡아놓고 그냥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줬다가 그러면 채무자가 변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일주일쯤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소유권 가져가겠다. 그럼 채무자가 이제 억울함을 이야기하겠죠. 아니 내가 변제하러 갔는데 당신이 없어서 변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자가 압박을 하죠.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죠. 즉 폭리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 성립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이걸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할 당시에 그 차용물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의 가액이 또는 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반대라고 한다면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의 핵심은 청산 절차거든요. 폭리자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고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변제를 받아가도록 한 게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약 당시, 그러니까 예약 당시 이날입니다. 이날 이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의 2억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는 미리 이제 여기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합산한 금액보다 클 때야. 클 때.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소비대차 계약상의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결산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도 그냥 뺏어가지 말고 이게 훨씬 더 비싼 거니까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통째로 뺏어가지 말고 청산해서 줄 돈 있으면 돈 더 주고 소유권을 가져가야지 그냥 비싼 거 강제로 뺏어가지 마라. 이런 취지인 거죠. 성립요건에 보면은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쌀 같은 거 있죠. 이런 건데 가장 일반적인 게 돈 빌리는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이지 다른 채권, 즉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은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대금 채권도 있었다. 그래도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할 수 있어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과 기타 대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적용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결산기일에 채권자가 마음대로 못 가져가고 뭘 해야 된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청산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와 기타 대금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는 할 수 있으나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최초에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와 대금 채권 채무가 있다가 대금 채권 채무가 소멸해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그래서요,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그냥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청산 절차 같은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뺏어가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물건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약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약 당시 재산권의 가액이 이 재산권의 가액이 차용액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목적물입니다. 그럼 목적물은요. 이쪽에 보니까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는데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집합물인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 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질권 이거 자체가 담보권이잖아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도 담보권 설정하면서 담보권 취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담보권 설정은 뭔가 중복이 된 거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 취득을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할 수는 없다. 자, 이런 거고요. 뭐 태양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태양에 관해서 채무자 각과 채권자 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기일에 상환치 않으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고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갑이 점유 수익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에게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처럼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 또는 지역권 설정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사용 수익은 계속해서 갑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담보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점유 사용 수익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권 표상은 겉으로는 소유권처럼 보여도 지상권처럼 보여도 사용 수익은 계속해서 갑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쪽은 담보권만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갑이 점유 사용 수익하면서 약정 기일에 갑이 상환 시에는 다시 을에게 이전 반환할 것을 약정한다. 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요, 거기 담보 설정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데 2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짜리에 담보를 잡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그 내용의 가등기를 해주는데, 그럼 채권자 을이 담보 가등기 담보권자 내지는 뭐요, 양도 담보권자가 되거든요. 근데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가등기 담보권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죠. 가등기 담보권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담보권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 가등기 담보권 내지 양도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담보물은 물상보증인이 제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다라고 해서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갑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면서 약정 기일에 갑이 상하치 않은 경우에 을에게 이전 등기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형태다.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담보 목적의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적 성질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똑같아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 그렇지만 등기 내용은 다르죠. 저당권은 저당권이 등기가 되지만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가등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등기 내용이 다르고, 또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 다른 건 실행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그냥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저당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가등기 담보권이나 그냥 가담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면 양도 담보권 있죠. 양도 담보권. 얘네들은 대부분이 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저당권하고 다른 게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달라요. 그 담보권 실행 방법이 다르고 등기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기 내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내지는 가등기 방식으로 되고요. 실행 방법은요, 저당권의 실행 방법은 경매 실행밖에 없어요. 근데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도 저당권처럼 경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청산 절차를 거치는 사적 청산에 의해서, 사적 청산으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경매 실행하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이건 별도로 볼 게 없고, 여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청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는 청산 절차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성립 요건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 성립 요건,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 청산 절차. 요게 핵심 내용이고 여기서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은 저당권과 아주 유사한 담보 물건이다. 일종의 특수 저당권으로 이해하면 된다.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기사항, 실행방법. 그래서 우리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실 같다 그래요. 등기 내용과 실행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사채업자 사실에 의한 채무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가 청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성립 요건에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담보권 실행 방법입니다. 실행 방법은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경매는 그렇죠? 경매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경매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공적 실행이라고 하고요. 이 경매를 실행할 때는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폭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할 필요성이 없고요. 귀속청산이죠. 자,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돈을 못 갚으면 너에게 소유권 이전 또는 지상권, 지역권 등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얘가 그 약속 내용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취득하겠다라고 해서 경매권을 실행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적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속청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이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과정에는 채권자의 폭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를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경매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적 청산으로서 귀속 청산을 해도 된다. 경매해야 된다. 무슨 권리취득에 의한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다 틀렸어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전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경매하여야 된다. 또는 귀속 청산해야 된다. 다 틀렸다. 처분 정산해야 된다.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경매는 공적 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공적 실행이니까 뭐 이 경매 같은 건 그다지 또 여기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속 청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귀속 청산, 사적 실행 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권리 취득에 의한 청산이다라고 하는데요. 권리 관계는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권리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채권자, 채무자 관계라고 먼저 설정을 하죠. 저당권도 똑같은 건데요. 여기서 2억 원을 빌려줍니다. 2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제공을 해서 가등기 담보해줬다 그래요.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설정해줬는데 여기 들여다보니까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순위 담보물권자 A가 있고 후순위 담보물권자 B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적물에 권리자가 하나, 둘, 세 개 있더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타 가등기 담보권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가등기 담보권 내지 양도 담보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뭐 임차인으로서 뭐 저당권자도 될 수 있겠지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또는 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변제기일이 됐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예요.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변제했다. 그럼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할 이유가 없죠. 예, 변제기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기 변제기가 됐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담보권 실행해야 되겠죠. 담보권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담보권의 실행 통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담보권의 실행 통지는 이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을 가액에서 채권자가 받아야 될 채권에 그러니까 2억 원에 이자가 있으면 이자 이걸 더하는 것이고요. 담보권 실행 당시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선순위 채권액을 또 합산해야 되는 겁니다. 선순위 채권액을 합산해서 자 차액이 얼마냐 차액이 있다 나가면 그 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차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겠다는 얘기는 요 금액을 청산금 평가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청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청산금 평가액이다 라고 해서요 이렇게 실행 통지를 한다는 얘기는 청산금 평가액을 청산금에 대한 평가액을 통지해 주는 겁니다. 통지해 주는데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을이 누구에게? 갑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갑에게 통지해서 그 통지가 도달하게 되면 지체 없이 후순위자에게 또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을이 갑에게 한번 통지해야 됩니다.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통지하고 후순위자에게 도달과 동시에 후순위자에게 또 통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을이 갑에게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액에 관한 통지가 있은 후 2월의 기간이 청산기간이에요. 2월의 유예기간을 줘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인 갑이 채무를 변제하던가, 혹시 후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 B가 아니 요 금액은 지금 5억짜리인데 청산금 평가액은 너무 조금 나왔다. 그럼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청산기간이라고 하는 2개월의 기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 책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1단계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는데 1차 통지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청산금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부동산 평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 거기다가 순순위 채권액을 같이 빼주는 거죠. 청산금 평가액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통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될 때 저당권도 2개 이상 설정할 수 있잖아요.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각각의 채권액 및 비용을 명시한다. 그러니까 각각 우리 이거는 뭐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담보물이 2개가 제공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받아갈 거고 여기서 얼마 받아갈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비용은 얼마다라고 하는 걸 각각 통지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 청산금 평가액은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행기일에 왜냐하면 채무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두 달 이상 주기 때문에 이행기일에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건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가격을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관적인 평가면 충분하다.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액이면 좋고요. 2차 통지는 을과 을이 B와 물상보증인 등등 기타 등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제3자 등에게도 통지한다. 그래서 1차 통지 내용과 그 통지의 도달일자. 그리고 후순위자에게 통지할 때는 자 1차 통지의 내용은 청산금 평가액이 얼마다라고 하는 평가액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언제 도달했느냐라고 하는 도달일을 같이 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달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월의 기간이 청산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기간이 얼마나 남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지의 도달일자를 알려주고 그 2월간의 기간이 청산기간으로 줘야 됩니다. 이 2월의 청산기간 중에는 우리 B 등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 후순위자 B가 경매를 청구하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목적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선순위 채권액이 2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액도 1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은 5억이었다. 그런데 청산 당시 실행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을이 생각할 때 만약에 5억이다 라고 해서 선순위자가 2억 받아가고 내가 받아갈 금액 2억에다가 이자 어떻게 이렇게 합산하니까 2억 5천이 되고 너는 받을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통지를 했는데 B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액이 지금 옛날에는 5억이었지만 지금 충분히 7억 이상 들어가 있다.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채권자가 너무 낮게 평가했다. 그럼 후순위자가 아 나 이거 승복 못해 라고 경매를 실행할 거예요. 경매 실행해서 자기가 받아갈 금액이 충분히 더 나온다 그러면 경매 실행할 거고요. 받아갈 금액이 더 이상 없다 라고 하면 아마 배당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배당 요구 또는 경매를 실행하라고 얘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후순위자 보고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배당 받고 싶은 금액이 있으면 배당 요구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통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 등의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갑 등이 변제하겠죠. 자 그리고요. 갑 등은 청산금 채권의 양도 금지다라고 하는데 청산금 채권의 양도 금지는 청산금 채권을 양도해도 후순위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통지할 때 여기 요거 잠깐 보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산금액이 얼마다라고 갑에게 통지했을 때는 후순위자에게 통지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혹시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해버리면 후순위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2억이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받아갈 돈이 2억에다가 5천 원에서 2억 5천이었다. 그럼 갑에게 통지된 금액은 얼마냐는 얘기죠. 5천만 원이 청산금이다라고 통지했는데 혹시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하면 후순위자에게 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청산기간이 끝나기 전에 갑이 그 청산금에 관한 채권을 제3자 A에게 A라고 그러지 말고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다. 그리고 그 양도할 당시에 후순위자가 을에게 배당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 혹시 여기서 물어보겠죠. 네가 갑한테 청산금 5천만 원 줄 거 있냐? 그럼 얘가 맞다 줄 거 있다고 내가 통지했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후순위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끼리
청산금을 양도했다. 청산금 채권을 양도했어도 나중에 B가 을에게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을에게 먼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은요, B에게 먼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청산 기간 중에는, 즉 2개월의 요 기간 중에는 그 채무자가 청산금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그로써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양도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청산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이제 청산조차 마무리 줘야 되겠죠. 청산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저 사람이 혹시 가등기 담보권자냐 아니면 양도담보권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양도담보권자 같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산금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청산금을 지급하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가등기 담보권자 같으면 어떡합니까? 청산금 지급을 하면서 본등기 청구권 뭐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여기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청산금 지급 전까지, 이때 채무자 갑은 청산기간은 끝났지만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채무 변제하고 그 가등기 담보권 또는 양도 담보권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요. 그 다음에 취득식입니다. 청산금 지급 시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나눠야 됩니다. 거기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되고 양도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예, 바로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청산기간 만료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청산금이 없을 때, 청산금이 없음을 통지했고 이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청산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등기 의무, 즉 목적물 인도 및 청산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고요? 동시행 관계에 있고 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의 효과도 저당권 실행의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여기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은 이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한 요건, 성립하기 위한 요건하고 이 실행 절차,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면밀하게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풀이하면서 대입해서 몇 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아마 요 문제는 마치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